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. 한돈 돼지고기를 먹어야 돼. 어, 제가 좋아하는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. 닥터 프렌즈입니다. 제가 일단 좋은 소식 하나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돼지고기 참 좋아합니다. 아, 진짜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돼지고기 진짜 아니, 좋아요. 솔직히 닥터 프렌즈 막 이렇게 가끔 네. 마일스톤을 밟을 때 있잖아요. 예. 100만이 됐다. 뭐 120만이 됐다. 아니면 뭐 우리께 좋은 일이 있을 때. 뭐 파인 레스토랑이라는 데를 간단 말이에요. 1년에 한두 번 정도? 한두 번 정도 가요. 근데 네. 별로 안 좋아. 아, 무슨 안 좋아. 이제 낙준이랑 나랑 이렇게 맛있어 하면은 뭐 먹을만하네? 뭐 그렇게. 근데 돼지고기 먹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막. 아, 왜냐면 굉장히 저 수육도 되게 좋아하고 김치 딱 했을 때. 아, 김치 한 날, 김장 한 날 수육. 그런 와, 게 맛있지. 되게 약간 저는 좋은 기억이 항상 있고. 그 돼지 그러니까 우창윤은 그래서 돼지고기 집을 가는 걸 제일 좋아하고. 제일 좋아해. 그래서 혜린도 근데 파인 레스토랑 혼자서 가잖아. 그냥 우창윤이 안 데려와. 왜 안 좋아하니까. 아니, 어차피. 어차피. 그래서. 좋아해. 한돈 네, 홍보대사가 됐어요. 네. 어떻게 알고? 제가 오늘 또 돼지고기를 또 건강하게 먹는 걸 또 알려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이 한 10분 정도께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리는 이벤트. 한돈에서 드리는 거죠? 한돈 그렇죠. 제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. 한돈 협회에서. 거기서 엄선한 세트니까 네. 이거는 이제 진짜 맛있을 거예요. 그리고 한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돼지고기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. 협회가 인증한 돼지고기에만 한돈을 붙여주는 거예요. 돼지고기가 다 한돈 아니에요. 한돈 마크가 있는 돼지고기랑 아니랑 달라요. 몰랐어. 아, 그래? 나 그거 몰랐네. 나 이거 한국 돼지고기 다 한돈이라고 해. 그래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. 8알은 제로다. 돼지고기 요리를 먹을 거면은 한돈 돼지고기를 먹어야 돼요. 그 인증된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이거 약간 홍보대사 돼가지고 지금 좀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가게나 파는 데가 있어요. 보면은 뭐 여러 군데 있어요. 그런데 보니까 한돈을 쓰더라고 진짜. 근데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게는 한돈을 쓰고 있을 거예요. 한돈 또 여기에서 올림픽어 캠페인 좋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서 응원하고 이렇게 하자.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, 돼지고기를 먹을 때 팁까지 있어요? 네, 팁이 있어요. 이게 엄청 중요해요. 대사질환에 엄청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. 건강하게 먹는 팁? 네. 맛있게 먹는 팁을 알려준다고? 그것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것도 알고 있긴 하죠. 하여튼간에 근데 돼지고기가 진짜 좋아요, 성분이. 왜냐면 수세기 동안 우리 인류의 주된 먹거리 중에 하나였어요, 돼지고기가. 그렇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는 영양소들을 되게 잘 활용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정말 양질의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뭐 필수 비타민도 사실 거기 지방에 녹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미네랄, 뭐 철분, 뭐 니아신, 셀레늄, 마영 같은 것들. 그런데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냉면이나 밥 먹는 거예요. 아 그때 돼지갈비랑 후식 양념 돼지갈비랑 냉면 있어요. 참을 수 있어요? 근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내가 냉면을 먹었다 그럼 먹었어. 3, 40분을 걸으세요. 아 버려? 아니 버리고 뭐야. 산책을 좀 하시면 된다.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탄수화물이 들어가 안 들어갈 차이가 뭐냐면은 이 지방산이 원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혈당이 올라가면은 이거 먼저 써야 된단 말이에요. 그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시그널이 가는 거예요. 이 몸에서 가능하면은 면류나 밥을 먹는 것보다 돼지고기 좀 더 먹어라. 차라리 그렇게. 아 그러면 돼지고기 쌈장만 먹는 거랑 쌈 싸 먹는 거랑. 아 무조건 쌈이에요. 깻잎 vs 상추.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. 생마늘하고 구운 마늘하고는 선호도의 차이. 아니 한돈 홍보대사인데 이거 정도는 다음에 해줘요.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. 아 이게 살 안 찌게 하는 그렇게까지 내가 봤을 때 있을 것 같거든요. 알겠습니다. 한번 고민해 볼게요. 근데 이게 상추가 생각보다 식이섬유량이 적긴 해요. 그래서 그때 많이 200장 먹으려는 밀도가 낮잖아요. 그래서 사실 식이섬유 양 자체로는 딱딱한 식이섬유 케이 같은 훨씬 더 뭔가 밀도가 높잖아요. 좀 풀 먹는 것 같잖아요. 풀이야 풀. 그러면 당근을 같이 먹으면 괜찮겠네. 좋죠. 그런 식으로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주는 게 너무 좋아요. 근데 돼지고기는 그러기가 좋아. 소고기는 같이 쌈해 먹거나 야채 먹는 게 좀 어색해. 그러겠네. 사실 그렇다. 그러니까요. 하면은. 그래서 쌈해 먹기에 너무 좋고 소는 쌈을 소고기를 김치에 싸서 안 먹잖아요. 아 그건 좀. 네, 근데 수육은 김치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. 맞아. 그런 식으로 식이섬유의 곁들이기가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현대인들이 식이섬유 섭취량이 너무 적거든요. 고기 먹을 땐 좀 먹게 되잖아. 그니까요. 깻잎이랑 꼭 나는 깻잎은 나온 다음 거다. 저도 막 상추 엄청 싸먹고 케일도 엄청 싸먹고 그래요. 집에도 몇 개 가져가고 그래요. 무슨 소리예요. 여기 뭐 주머니에 그럼 가져온 혜리가 화내요. 여기 돼지고기 가져온 적이 있어요? 아니 안 가져온 적 없지. 말이 되냐 이 소리죠. 하여튼간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더.
안 그래도 좋은 돼지고기 더 맛있고 더 건강히 먹는 방법들이 있다. 제가 또 이게 한동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좀 이게 부끄럽지만 돼지고기 사랑하는 커밍업하고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. 네. 진짜 좋아. 이거는 뭐 홍보대사 되고 너무 좋아해. 바로 수락하더라고. 그냥 뭐 네가 확인해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. 그리고 그 이메일 중에서도 우리 셋 중에 우창윤만 딱 찍어서 딱 찍어가지고 돼지고기 좋아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알았지? 하여튼간에 돼지고기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건강하게 좀 잘 즐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컨텐츠 준비했고요. 이벤트는 네. 어떻게 참여해요? 이벤트 아 이벤트 아래 댓글로 선호하는 돼지고기 뭐라고요? 뭐라고 할까? 아, 저희가 댓글로 어떻게 이벤트 할지를 좀 적어놓고 고정 댓글로 네, 아,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고 예. 알겠습니다. 한 돈에서 이제 세트를 보내드릴게요. 와 이거는 나도 탐난다. 네, 타세요? 네. 올림픽 올림피크 네 올림픽 올림픽 보면서 올림픽 응원하라 이렇게 네, 하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